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코엑스에서 이 멕시코의 마스코트 우파루파를 제가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우파루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양서류이면서 또한 가장 많이 사육되는 양서류이기도 해요. 중국에서는 판다, 일본에서는 도라에몽, 덤파에는 다크가 있다면 멕시코를 대표하는 동물로는 우파루파가 있을 정도죠. 그런 우파루파가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새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번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파루파는 귀여운 외모와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쉬운 사육 난이도 때문에 이 극강의 인기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반려동물 종중 하나인데요. 귀여운 얼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후려쳤는데 거기다 번식까지 자라니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도 초창기에는 마리당 20만 원 정도의 분양이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격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사실 우파루파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양서류인데 이상하게 서식지인 멕시코에서는 환경 파괴로 인해서 서식지 개체수가 급감해서 야생 우파루파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보호를 펼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워낙에 귀여운 외모 때문에 아직도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파루파의 가장 큰 매력으로는 다른 양서류처럼 살아있는 곤충을 그다지 먹일 필요가 없고 사료만으로도 쉽게 사육이 가능하고요. 물고기를 키우듯이 완전한 물사육으로 사육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물고기랑 같이 키우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워낙 멍충미가 강한 종이다 보니까 물고기한테 젖 터지는 게 다반사고 아니면 물고기가 우파루파 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먹이는 냉동 짱구벌레라 부르는 먹이를 주는 것만으로도 쉽게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더위에 약한 우파루파의 특성상 여름철을 제외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쉽게 사육이 가능합니다. 뭐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은 더위는 꼭 피해야 돼요. 이 멕시코에 사는 생물들 중 특징이 더위에 약한 종이 많다는 게 특징이에요. 더운 나라에 산다고 생각보다 그런 고온에 강하잖아요. 오히려 한국에 사는 동물들이 고온에 엄청 강한 편인데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멕시코, 뭐 브라질 이런 데 서식하는 파충류들 대부분 다 약간 저온을 띠더라고요. 우파루파도 이 더위에 크게 약해가지고 조금만 수온이 높아지면은 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서 우파루파였던 게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수온은 한 18에서 22도 정도가 적절하고 27에서 28도가 넘어가면은 애들이 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아지니까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주의할 점이라면은 수질 정도인데 유형성숙을 하는 우파루파는 유생 때부터 성체가 될 때까지 신체에 큰 차이 없이 쭉 물속에서 지내는 만큼 물이 집이고 삶이라서 수질 오염에 주의해줘야 됩니다. 애초에 많이 먹고 많이 뽑아내는 애들이라 물을 안 치우면은 뭐 물이 박살나기 때문에 당연한 거긴 한데요. 사실 우파루파는 먹는 양 때문에 수질 관리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 종인데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우파루파들은 하나같이 상태가 좋았어요. 물도 좋지만은 얘네들의 아가미를 보면은 건강 상태에 따라 확연하게 티가 나는데 아픈 애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게와 저한테는 약간 소름이었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긴 그러고 있어요.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얘네 키운다고 얼마나 뼈를 가라앉지 느껴지네요. 예전처럼 이 아쿠아리움을 와서 왕 신기하다 하고 관찰만 하고 구경만 하다 오면 좋을 텐데 이런 뭐 다른 생각부터 한다는 게좀 삶에 쩌든 그런 기분이에요. 얘네는 어떻게 키울까, 똥을 어떻게 치울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 그래도 결코 우파루파가 약한 동물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시력이 좋지 못해 밥 주다 지들끼리 팔다리 물고 뜯어버린 경우도 많은데 재생력이 뛰어나서 다시 자라기도 하고요. 생명에 지장 없을 정도의 상처는 대부분 다 회복된다고 해요. 장기도 그렇고 뇌 손상조차 회복된다는데 이 생명에 지장 없을 정도의 손상의 기준이 저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때는 국내에서도 되게 손쉽게 볼수 있었던 우파루파. 아, 현재 있어서는 추억의 동물로 자리 잡았는데요. 언젠가 다시 한번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우파루파 소개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